여러분 어떠십니까? 예. 문구점 리뷰라고 해서 기대 안 하셨었죠? 하지만 비주얼 보십시오. 문구점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슬라임 보면요, 다들 비주얼이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 문구점을 바로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오도독 슬라임류가 상당히 퀄리티가 높다고 해서 한 번 정도 리뷰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새로 생기고, 이런 거는 그래도 기존에 나왔던 문구점 슬라임이랑 비슷하지만 오도독이길래 구매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샤베트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상당히 많이 추천했던, 이거는 스노우 샤베트 슬라임이 또 새로 나왔길래, 얘는 그냥 이쁘길래, 얘도 이쁘길래, 얘는 기억이 없길래, 그리고 여기 서비스로 반짝이 물풀이 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뭔가 본 것 같은, 자, 뚜껑 열면서 전 느꼈거든요, 얘가 도토리 무기일 거라는 것을. 자, 바로 느낌이 왔거든요, 도토리 무기 느낌. 오! 도토리 무기인데, 약간 숙성된 도토리 무기인데, 냄새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별로 안 좋고요. 약간 도토리 무기 여름 날씨를 이기지 못하고 녹은 느낌, 그 이상 그 이하 뭐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문구점 슬라임의 질감이네요. 리뷰 없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 없는 글리터 떨어짐,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손에도 반짝이 테러를 당했거든요 지금. 다른 것은 안 이러길 바라면서 기대가 안 되는 순서로, 네, 저게 제일 기대가 안 됐으니까 저거부터 한 거고요. 다음, 은근 기대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기대가 안 가요. 이게 비주얼로 봤을 때 뭔가 얘랑 질감이 비슷할 것 같거든요. 비주얼은 좋지만 냄새 문구점 슬라임 냄새. 탱탱볼을 샀습니다. 이건 탱탱볼이 확실합니다. 어릴 때 많이 사봐서 압니다. 어릴 때 많이 던져봐서 압니다. 이거는 탱탱볼입니다. 혹은 얼음퍼티입니다. 이런 거를 글리세린을 넣으면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글리세린으로 전에도 노력해봤지만 한 번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원래 뭉치는 거거든요. 글리세린은 진짜 아작을 내면서 이걸 흡수를 시켜야지 늘릴 수 없고. 오! 변화가 보입니다, 변화. 다음 바로 이겁니다. 샤베트 젤리. 말랑말랑 쫀득쫀득 쭉쭉이라고 써있는 샤베트 젤리. 냄새는 졸랑말랑 졸랑말랑 아일락.
뭐야 이거? 오! 가격은 다 안 써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양도 한눈에 봐도 양이 많아 보이죠? 오 뭐야 이거 야 늘어나는 게 어디야 일단 네 맞아 이름이 스팽클 샤베트인데 샤베트 질감은 확실히 아니거든요 이거는 글리세린 넣으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오! 글리세린 효과도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수제 슬라임 느낌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으로 슬라임이 어떤 건지는 약간 재미는 조금 볼 수 있는? 나쁘지 않을 정도지 그렇다고 딱히 막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쵸? 약간 늘어나는데 힘이 있고 약간 끊어짐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부드러운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감촉이 부드러워요 소리도 일단 잘 나고 샤베트 젤리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요게 거였어요. 자, 다음! 이건 샤베트일까요? 자, 스노우 슬라임. 이건 진짜 샤베트길. 향은 무향입니다. 오! 오! 느낌 나쁘지 않아. 제일 못 느낌일 줄 알았는데 손 쑥쑥 잘 들어가고 약간 그 눈꽃가루 중에 좀 굵은 입자 있거든요? 뭔가 비닐 뜯은 것 같은 눈꽃 입자 있거든요? 그거 입자 들어간 것처럼 약간 늘리는데 제한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한 다 쓴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못 늘리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한번 늘리고 다음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이렇게 늘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려줘야 됩니다 이제 제한 이게 마지막일 것 같거든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안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이슬라임 수명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 헬스장 그 이거 있죠? 이렇게 손님 키운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늘리는 거로. 아! 좋았어. 10초에 1,000원. 3,000원 슬라임인데 30초가 좀 올 수 있어? 자, 아이유 진주 슬라임. 과연 여기는 아이유에게 그 허락을 받았을지 참 궁금한 아이유 슬라임. 어? 액티베이터? 아, 준 이유가 있네. 와, 이거 뭐야? 와, 액티베이터 준 이유. 야, 와, 야,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 왠지 알아요? 액티베이터 좋고, 차라리 문구점 슬라임인데, 이런 거면, 이게 또 나을 수도 있어. 이거네. 물풀 슬라임이고, 직접 만드는 메이킹 슬라임이네. 와, 근데, 와, 열 수가 없어. 오, 괜찮아. 오, 이거 짜니까 나와. 이거 스프레이 형식이 아니네, 이거. 야, 오히려 댕댕한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진짜로. 액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뭉치기 시작했거든요? 야, 뭉친다. 야, 이게 낫지. 오! 야, 내가 노력하는 메이킹 슬라임이지만, 오, 문구점 슬라임 중에 지금 비주얼이나 질감으로 보나 제일 투제 슬라임스러운데? 오, 다이 슬라임. 오호! 오호! 야, 이거 마켓에서 딸도 믿을 것 같은 비주얼. 약간 하지만 진주를 조금 덜 주네요 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리뷰 느낌? 냄새는 무향입니다. 문구점인데, 와. 여러분, 액티가 같이 들어있는 슬라임은 녹아있는 슬라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정보입니다. 근데 얘가 약간 핑크빛이 돌거든요? 저 피나나요? 아니죠? 왜 핑크빛 돌지 얘? 왜 핑크빛이 돌아? 나 피났나? 아닌데? 개웃기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수제 슬라임이 만약 비싸다면 이 슬라임 사서 만져보면 좀 비슷한 느낌 받을 수 있어서 괜찮지만 딱히 막 재밌진 않아요. 빅추잉 뭔가 치즈 느낌 나는 이거 비주얼도 많이 신경 쓴 것 같거든요? 어우 기대돼. 어떡해? 냄새는 일단 안 나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치즈 같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보이세요?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 이거 치즈 맞습니다. 뭐야, 분명 나 늘렸는데, 분명! 이거의 이름은 그거다. 백투더퓨처다. 백투더퓨처야, 백투, 어이구. 와, 진짜 늘릴 수 없어, 이거. 와, 기대했는데. 와, 회오리 뜰 수도 없어. 와.
와, 스킷이네. 와, 와, 이거 진짜 스킷이네. 오우씨. 야, 스킷이네. 어, 스킷이, 스킷이. 진짜 이렇게 하고 딱 풀면 제 치즈 스킷이 샀거든요. 약간 이거의 매력은 좀 천천히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스킷이에요. 요즘엔 스킷이가 리얼하게 나왔고 이거 소보르빵 스킷인데 어우 대박. 드디어 이 슬라임 리뷰를 하게 된 오도독 슬라임들만 나왔는데요. 우선 미니 오도독부터 만져볼게요. 오도독 이름을 가진 문구점 슬라임은 느낌이 좋고 만질만하다고 하더라고요. 향은 뭔가 방향제 느낌. 오! 뭐야 이거. 늘리는 방향이 정해져 있긴 한데 오도독 소리는 좀 안 나지만 그래도 늘어납니다. 투명하고요. 오호 오호 지문 남는 것 봐. 섞어서 애플망고를 만들 겁니다. 젤몬 같은 느낌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근데 나쁘지 않은데? 호호 양도 두 개 합치니까 꽤 양도 되고 젤몬 느낌이 나긴 나요. 근데 이건 글리세린 할만하다. 가성비 나쁘지 않은데? 이거 1,000원인데? 오호 오호 이거 진짜 글리세린 넣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오도독 소리 극대화를 위해 구슬을 한번 빼봅시다. 호 요 녀석 봐라. 가성비 나쁘지 않아. 야, 얘 1,000원짜리 치고 이 정도면은 괜찮지. 1,000원짜리인데. 또 잘 잡아주고. 가성비 나쁘지 않아. 오. 글리세린 넣었다고 얘 슬라임 된 거 봐. 왜 오도독 슬라임 사라고 했는지를 알겠다. 이거는 진짜 사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글리세린 사신 다음에 조금 넣어서 반죽해서 자기 원하는 질감으로 하기만 하면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고요. 투명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봐봐요. 원래는 이 정도 만지면은 문구점 슬라임은 안 늘어나는데 얘는 늘어나잖아. 얘 계속 늘어나. 밥통 되냐고요? 될 것 같은데? 오, 됐어. 자, 오도독 슬라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 작은 오도독도 나쁘지 않았는데, 큰 오도독은 어떨까요? 오늘의 메인, 마지막 오도독 슬라임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임은 되게 특이한 게, 오도독과 클리어가 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도독 비즈와 클리어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클리어를 조금 넣어서 오도독 소리를 즐기다가 나중에 클리어를 추가할 수도 있고, 클리어만 만질 수도 있고, 오도독을 다른 나의 클리어에 넣을 수도 있고. 오, 클리어 완전 핵투명. 어, 냄새는 얘랑 비슷한데? 얘랑 같은 회사인가? 회사가 안 보여서 알 수 없지만 핵투명. 냄새는 뭐야 이거? 2,000원인데 이거? 2,000원이에요? 뭐야 이거? 야, 이거 장사 접으라고 해야겠다. 이거 강서에 불러야겠다. 이거 장사 접으라 해야겠다. 야, 문구점이 2,000원짜리가 이렇게 좀. 야,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야, 이거 봐. 아니, 와. 끽해봤자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했는데. 와. 문구점 느낌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우와. 야, 이거는 여러분 진짜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추천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로 그냥 클리어인데? 아니, 질긴 느낌이 있어도 늘어나요. 나중에 질겨지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넣어볼까? 야, 이거는 가격도 미쳤다. 2,000원이라니. 통 두 개인데. 이거 통값만 해도 야, 진짜 하나에 진짜 500원 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비주만 해도. 오도독도 직접 만들었나? 오. 오도독 소리도 잘 나고. 와, 오도독 파츠도 잘 잡아주는 거 봐. 대량 생산해서 질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했는데.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오도독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라는 생각을 뒤엎는. 대박이네. 우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사장님 꼭 한번 만지게 해주고 싶어서 클리어 더 넣기 싫은데. 와, 대박. 진짜 인정. 진짜 오도독 크런치 인정. 와, 퍼펙트. 가격, 그리고 비주얼, 질감, 모든 게
가격 대비 가성비 최강입니다. 최강. 정말. 수제 슬라임이 너무 비싸서 부담됐던 분들에게는 오늘 문구점 뛰어가셔서 이 슬라임 꼭 겟하세요. 진짜로 클리어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통이랑 이거 비즈바 사는 마음으로 사도 이득인데 클리어도 나쁘지 않아. 진짜로 강추입니다. 강추. 역대급. 와. 와 이거 나머지 다 버려도 된다. 다 버려도 돼. 아 이거 빼고 이거 진짜 오도독 빼고. 자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셨던 오도독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서 재밌었고요. 저의 슬라임 리뷰는 계속됩니다. 왜냐? 제가 재밌어 하니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푸사가이드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문구점 슬라임에